강원도 순천입니다. 네, 소양강댐 근처입니다. 이곳에서 블박차가 쭉 가다가요, 2차로를 변경합니다. 그리고 앞에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. 멈추는데요. 가겠습니다. 아기가 타고 있어요. 아기랑 같이 드라이브 잠깐 나왔다가 자, 황색 신호 내가 옆으로 차로 변경하면서 빨간불에 뭐 차로 변경해서 멈췄는데요. 저 뒤에서 오던 차가 꽝 아하 아니 저 뒤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었는데요. 자 여기서요. 앞에 황색 신호예요. 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유 나 가다가 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. 오른쪽으로 여기서 차로 변경합니다. 그때 차로 변경할 때 차가 저 멀리 있어요. 엄청 멀리 있죠. 여기에서 차로 변경이 끝났고요. 이때 저 뒤에서 오던 차가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 마지막에 브레이크 잡기 잡는군요. 네 상당히 멀리 있었는데요.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요. 상대 측에서 잠시 후에 상대 측의 그 아드님인지 가족인지 이렇게 나중에 오셨습니다. 그리고 또 경찰까지 출동했어요. 근데 자기가 피해자래요. 왜냐면 블박차가 진로 변경. 위험한 진로 변경이다. 뒤에 차고 보는데 왜 진로 변경했느냐. 이렇게 주장한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미 빨간불이고요. 그리고 내가 진로 변경해서 들어갈 때 천천히 이미 다 들어갔고, 그차저 뒤에 있었고, 블박차에게 과연 누가 더 잘못일까요?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?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뒷차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. 뒷차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거기서 왜 차로 변경했어? 블박차 잘못이다. 뒷차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어허,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. 아니, 빨간불 아까부터 바뀌었잖아요. 그럼 멈추려고, 당연히 멈추려고 그랬어야죠. 빨간불인데 나 그냥 신호위반하고 관련된 블박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신호위반 못했다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? 나 신호위반을 왜 방해했어? 그런 생각이신가요? 저게 위험한 진로 변경이에요? 이미 빨간불 바뀌었는데? 여러분들 중한 분, 2%는 블박차도 잘못이 있고 뒤차가 더 잘못이다. 뒤차 100% 잘못이다 98%인데요. 아, 생각해 보세요. 오호, 참나. 블박차가, 이 빨간불로 언제 바뀌나 보시겠습니다. 쭉 가다 지금 황색 신호예요. 지금 빨간불이에요, 지금요. 지금 빨간불이에요, 지금 빨간불. 빨간불에 블박차가, 물론 그냥 가던 길 갔으면 괜찮을 텐데, 여기서 점선에서 넘어가요. 점선에 넘어가서 여기 딱 씁니다. 근데 섰어요. 빨간불이 2차 멈추려고 했었어야지. 아까부터 멈추려고 했었어야죠. 허허. 블박차인데 왜 잘못이 있을까요? 저와 여러분들의 98%는 블박차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.